아기 첫 미국식 이유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처음 시작할 때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다 알아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미국식 이유식은 우선 회사들에서 이미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 라이스 시리얼이라고 쌀가루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요. 처음에는 보통 라이스 시리얼이나 아니면 저기 귀리, 오트밀 시리얼로 시작을 해요. 물이나 우유에 섞어서 아기에게 먹이는 거예요. 물이나 우유를 섞는 방법이 여기 써 있고요. 모유나 분유 3스푼에서 4스푼에 1스푼에 시리얼을 타서 섞어서 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첫 이유식을 시작하면 되고요. 제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비치넛 브랜드도 있고 해피베이비 브랜드도 있고 보통 많이 먹이는 게 얼스베스트 올게닉 또 있고 거버 브랜드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라이스 시리얼이나 오트밀 시리얼로 시작을 하고 3일 이상 먹여보고 알러지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저기 보면 멀티그레인 시리얼도 있거든요. 멀티그레인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보리랑 귀리, 밀세 가지가 섞여져 있네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멀티그레인으로 먹일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퀴노아도 있어요. 저도 퀴노아 많이 먹였고요.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거의 돌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 오트밀 알러지가 심했어요. 그래서 돌 가까이 되기 전에 오트밀을 못 먹였어요.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오는 이런 특이한 아이들도 있어요. 내 아이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지 잘 보면서 먹이셔야 되고요. 이걸 먹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있는 이런 이유식을 나라에서 공급을 받았었어요. 여기 보면 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받아서 저 시리얼에다가 이 제품을 같이 섞어서 먹였어요. 어쨌든 영양분은 다양하게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이거 같이 섞어서 먹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한 5개월, 6개월, 뭐 개월 수가 지날수록 저 시리얼에다가 과일 같은 과일 종류를 뭐 썰어서 같이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였어요. 여기는 파우치 형태에 담겨 있는 이유식인데요. 이걸 정말 많이 먹였어요. 이건 정말 몇백 개는 먹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아이가 그냥 젖병 빨듯이 빨아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편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여러 가지 먹일 수 있고 이걸 굉장히 오래 먹였어요. 아이가 만 5살인데 지금 또 잔뜩 사라고 했어요. 자기한테 고르라고 해서 유치원 끝나고 차에서 먹이려고요. 가격이 내돈 주고 사 먹이려고 하면 또 싸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한 입에 이불이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또 이걸 영양을 맞춰서 이거를 매번 뭐 과일을 잘라서 먹인다고 생각하면 수고비라고 생각하면 그냥 또 괜찮은 것 같고요.